한화그룹이 오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대우조선은 주인 없는 회사 꼬리표를 떼게 됐는데요. 기업결합 심사와 방산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는 큰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체질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하나그룹은 본사 사옥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노조, 주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6개 계열사가 유상 증자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지석달 만입니다. 한화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실사와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을 위한 방위사업청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내년 3월쯤 인수 절차가 끝나면 대우조선은 하나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자금 거래가 완료되면 하나는 대우조선 지분을 확보해 일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부채 비율 정상화와 경영권 승계 등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1조 1천억 원대로 3분기 부채 비율만 1,200%가 넘어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실사 과정에서 대우조선 노조와 고용보장과 단체 협약 승계를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일정 부분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좀 지켜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협의체 구성에 관련돼서 그걸 좀 저희하고 좀 논의를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우조선을 품게 된 한화는 조선업과 방산 호황에 맞춰 경영진 교체부터 사업 분야 재편까지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